이제 뒤에 정해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집을 이제 우리가 보게 하려고 이제 육조 스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이름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통해 이름은 이제 손가락이거든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진짜 내 집이 뭔지 이제 달을 보듯이 한번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 육조 단경에서는 귀중한 대목입니다. 여기 이것만 이해하면은 뭐 불교를 다 아는 겁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라.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정과 해가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몸뚱이에도 정과 해가 있어요. 이 몸뚱이에도. 또, 이제 듣고 보고 하는 이 정신 있죠. 이게 뭐, 이 몸뚱이는 이제 색 수상 행식할 때, 색이라면은 이제 수상행식은 이 정신 아닙니까? 이 정신에도 정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색 수상행식할 때 이 색은 이제 산스크리트는 루빠라고 그런답니다. 이 루빠는 이 몸띵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 지어져 있는 것, 모양 지어져 있는 것을 색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세상 바라보는 거, 그거 다 합해서입니다. 합해서 정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가 객관적인 유심주의냐, 뭐 주관적인 유심주의냐, 그건 쓸데없는 그런 이제 논란을 했었는데 나는 이제 그러죠. 절대 유심주의다. 객관과 주관이 다 유심주의다. 그래서 이제 객관을 우리는 얘기할 때 우리는 법성이라고 그러고 주관을 얘기할 때 자성이라고 그러거든. 법성과 자성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놓고 유정 무정도 다 포함시키고 주관과 객관을 다 포함시켜서 그것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유심주의다. 불교는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정해가 이제 주관과 객관의 모든 세계가 정과 해로서 되어 있다. 그게 근본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들어 그럽니다. 무정설법이란 말을 써요. 무정설법. 저 무정. 아무 정도 없는 바우나, 흙, 바람. 이런 것들이 설법을 한다. 그럼 그게 어떻게 설법을 하냐. 그것이 정과 해로 근본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줄 알면은 무정물에 대한 설법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앞에 그런 말을 드리는데 그래도 그 말이 뒤에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이 얘기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정과 해가 이제 객관 세계는 놔두고 우리 이제 주관 세계를 보면은 정과 해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주관세계는 이 몸뚱이와 정신으로 한번 분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정신도 정과 해로 되어 있고 또 이 육체도 정과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은 뭘 얘기하고 해는 뭘 얘기하느냐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로 뒤에 나오면 많이 이제 바꿉니다. 이제 정은 법신이라고 말을 하고 해는 이제 또 이제 색신이라고도 이 얘기도 바꿔서 또 이 얘기를 하고 맨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과 해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다. 정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이 법문은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 법문을 하고 있는 거는 다른 법문이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의 원리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원리만 알면은 불교가 참 쉽습니다. 그럼 정해뿐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 정해가 멀리 있느냐.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놈이지 않느냐 얘기지요. 듣고 보고 하는 이 바로 요놈 얘기라.
근데 지금 듣는 거,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작용입니다. 이 해입니다. 그럼 그 해를 일으키고 있는 거기에는 정이 함께 있는 겁니다. 또 정할 때는 해가 또 함께 있고, 그걸 이제 쌍차상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면 더 어렵게 이제 느끼실까 싶어서 안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바로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해로 근본을 삼나니, 여기 제1은 이렇게 했는데, 제1도 이제 이거는 명령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어기부사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길 때에는 반드시 절대로 이렇게 새기는 것이 맞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라고 새기죠. 제1. 반드시 미해가지고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반드시 말하지 말아라. 정과 해가 다르다. 그러니까 정과 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라. 이거 보세요. 이 손바닥 이렇게 있으면은 손등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손바닥을 우리가 정이라고 한다면은 손등 해갖고 뒤에 같이 있잖아요. 안 나타나는 거 보이지? 그럼 이제 해가 나타났다고 가정합시다. 해가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정이 손바닥이 뒤에가 있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분리됐다고 보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청정도론이나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삼마타를 닦고 비파산을 닦는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은 정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대승 쪽 불교는 정해를 분리시키면 이분도 그렇지만 마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이렇게 나타날 때 정이 이제 뒤에 숨어 있고 또 정이 이렇게 나타날 때 해가 숨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사 이 얘기할 때 생각 일으켰다가 생각 꺼졌다가 일어났다 꺼졌다 이게 하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제 이게 양변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중생이라 그러고 양변을 여인 그 초월한 자리에서 응무소주된 자리에서 백척간도 된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생사심이랑 가고 도인이라 그러고 내다 니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생사심이라 그런 거야. 이 정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생사라는 말도 정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법성, 색신 다 같은 말입니다. 말만 바뀌 그때그때 바꿔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그럼 하나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정과 해는 체가 하나고 둘이 아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체가 하나다.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손바닥이라 해요. 하나가 손바닥이라.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듣는 것은 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를 하고 있는데 정이 같이 있어요.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면은 이제 생사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하는 지혜로서 하고 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데 그 해가 지금 듣고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이.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다. 요것만 보면은 이제 6조 단계 볼 필요도 없죠. 이건 저 쓰레기통에 갖다 낼 필요도 됩니다. 체가 하나이고 둘이 아님이니라. 하나라요. 하나. 곧 정이 해의 체고 정이 해의 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다. 지금 우리는 작용하고 있잖아요. 정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작용 안 할 때는 이제 해의 체가 작용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작용하고 있거든. 듣고 보고 있으니까 작용하고 있잖아요. 작용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작용하고 있는? 정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해일 때는 정이 해에 있고 또 정할 때는 해가 정에 있나니라.
둘이 아니다. 하나가. 계속 하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작용하는 것만 우리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이 작용하고 있는 줄 알면은 없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줄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쉽게 말하면은 없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줄 알긴데 작용하는 것만 보니까 이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차이죠. 선지씨가 이 뜻은 곧 이 정과 해가 평등하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뜻을 짓 때 정이 먼저 해서 해를 발하고 해가 먼저 해가지고 정이 발해가지고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정을 익혀야 해가 나온다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이제 정과 해를 분리해서 닦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정을 익혀야 해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과 해를 분리해서 닦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적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삼매는 적적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적적성성하면서 우리는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적적만 하고 성성 만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보통 외도들은 적정만 이제 익었거든요. 그럼 적정만 익으면은 우리가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든 행동이 정지합니다. 행동이 정지하고 이제 먹는 것도 정지하고 배설하는 것도 정지하고 모든 생리 작용도 정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씩 몇 년씩 있는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도의 요기들. 그래서 중국에 그런 있는 얘기죠. 뭐 길 닦는데 뭐 독 같은 게 굴러나와서 그걸 깨보니까 사람이 나오는데 정에 들어가지고 밑겁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손톱이 자라가지고 독이 돼가지고. 그래가 그 사람을 깨웠는데 이제 뭐 네가 언제 때 사람이고 하니까 가스불 시대 사람이라 같은가 뭐 그래서 깨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징되는 그런 말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정만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요 같은데 보면은 삼매에 들어서도 변소 간다는 게 정확하게 변소 가고요. 밥 먹으러 간다는 게 식당으로 정확하게 갑니다. 고봉심 6일 동안 그 삼매에 들었는데 식당 변소 아주 정확하게 가요. 뭐 변소 간다는 게 식당 가고 식당 간다는 게 변소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적적성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 그럽니다. 운전함의성도 하도 삼매에 들 수 있나 그런데 난 들 수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적적성성 삼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함이성 하도 들면 사고 안 납니까? 그럼 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하는 적적성성 삼매는 오직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삼매는 삼매하는 거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삼매들은 거의 적정만 합니다. 적정만.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 존재 원리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 발견한 대로 공부 방법도 이렇게 만들고 이래 했던 거 이건 정말 굉장히 위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개발한다 하기나 또 해를 먼저 개발해가지고 정을 닦는다 하기나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견해를 짓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두 상이 있으니 그러니까 정과 해가 분리되어 있다. 또 유와 무가 분리되어 있다. 또 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 뺏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는 이상이 있으니 그런 사람은 이제 니다 내다가 있고 옳다 그러다가 있고 정과 해가 다르다고 이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이제
은행 일치가 될 수 없다. 왜? 양변을 못 여있기 때문에 절대 은행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법에는 이상이 있으니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선하지 못한다. 은행 일치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못하며 정예가 평등하지 아니함이요. 입과 이제 마음이 함께 선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나가 된 사람이죠. 선해가지고 내외가 이제 안팎이 하나가 되면 정과 해가 곧 이제 평등할 것이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수행하는 것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아니함이니라. 있다 없다라든지 정과 해가 다르다라든지 또 니다 내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런 게 없어져요. 만약 선우를 이제 다툰다면은 곧 이 미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승부심을 끊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반들끼리라도 이제 이기려고 막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법을 두상으로 보고 이제 이원적인 사고를 하고 뭐든지 두 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부심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양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은 양변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본 법하고는 이제 어긋난다. 승부를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이라는 아집을 생해가지고 사상을 예의지 못함이니라. 이 사상은 뭐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봐도 됩니다. 사상을 예의지 못한다. 예. 예. 둘이 아니라고 설명되어진 것은 근본에 집착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법과 법에는 구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정과 해에 집착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과 해를 논하면서 근본을 얘기해야 되고, 근본을 얘기하면서 정과 해가 다르다는 것을 보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견해가 아닌가.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확실히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제 정해가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닌데 그 둘 아닌데서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정해를 이야기하면서, 예, 정해된 근본을 덜쳐내려고 하는 말씀이고, 예, 말씀이고, 예, 그다음에 정해가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근본을 얘기하면서 또 두 정과 해가 다르다는 얘기를, 예, 같이 해야만이, 예, 되지. 정과 해는 우리가 나타나면 다른 건 사실입니다만, 예, 우리가 본성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르다는 것만 집착을 하면, 예, 근본을 잃어버린 거고, 예, 근본을 이야기하면, 예, 나타나는 현상계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제 성철 시인이 그 전에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성철 시인이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록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하면은 둘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지 이제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 그러면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물과 산이 근본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물과 산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물과 불이 다르다는 사실을 외면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건 이제 그건 뒤집어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 얘기하세요. 예. 앞뒤와, 네, 뒤앞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어떤 것이 부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과 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를 얘기해서 정과 해의 근본이 같다는 것이지. 손바닥이 앞이면 앞, 뒤는 뒤에 아닐 겁니다. 그러나 손바닥이 앞뒤라도 손에서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이 안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손을 이야기하면서 손 안, 바닥과 뒷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근본을 얘기하면서 손바닥 앞이냐 뒤냐 얘기를 하는 것과
손바닥이 앞과 뒤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근본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데 손바닥과 손등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같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손바닥 안은 아니고 손바닥 뒤는 긴데 같다고 얘기하는 근본을 얘기하는 게 그것이 손바닥 앞과 뒤는 같을 수가 있느냐? 근본이 같은 거죠. 정과 해는 같을 수가 있느냐? 정과 해의 근본이 같은 것이지 정과 해는 정은 정과 해는 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제 제가 또 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체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기명 체와용입니다. 예. 예, 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체용이고 이거를 이제 선문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활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함경에서는 이와 사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조동종 같은 데서는 명암. 명은 이제 해고, 암, 어두운 거는 또 이제 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국은 불교에서 이제 이 정의 이 얘기 말고는 사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동종에서 편정하는 거, 또 임재종에서 살할, 전부 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체와 용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하고, 함경에서는 이제 이사로 이제 이다, 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와 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이사무예 원리거든요.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사사무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새와 맵새가 이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자르지 않습니까? 자른데 그것이 이제 실체가 없고 연기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것이 평등한 걸 압니다. 그럼 평등하고 난 후에부터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그거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황새는 황새 그대로, 맵새는 맵새 그대로 평등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철심이 그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꽃이 이제 색깔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미다 그러면은 색깔에 상관없이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 장미는 빨간 장미, 흰 장미는 흰 장미, 노란 장미는 노란 장미, 이제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노란 장미가 좋다, 흰 장미가 좋다, 빨간 장미가 좋다고 그렇게 이제 취사 선택하면서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가렸던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모든 장미가 평등하다 하는 걸 알면서 이제 노란 거는 노란 것대로 인정해주고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주고 이제 또 흰 거는 흰 것대로 인정해주고 검은 거는 검은 것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등한 줄 안다고 해서 다 이제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각각 개성이나 성격이나 소질이나 모든 것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그건 우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 머리 좋은 놈은 공부 잘하는 방향으로 애들 이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진학시키고, 아, 이 발길 잘하는 놈은 축구시키고, 손 잘 놀리는 놈은 농구시키면 될 거 아니가. 이제 그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서 서로 평등해서 거기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기가 지금 몇십 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목의 도인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도인이 다 됐는데 그런 평등하다고 해서 평등한 걸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법을 쓰는데 그걸 이제 법을 쓰는데 똑같이 쓰느냐? 아닙니다. 모두 개성에 따라서 자기 개성에 맞게 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평등이라 한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절충해가지고 뒤섞어 놓자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서로 평등해서 인정하면서 거기 우애를 따지지 않고 귀천을 따지지 않고 고아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인정하면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평등을 한다 해서 이것저것 막 디스커가 만드는 거 이게 평등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그 인정된 대로 이제 자기 이제 능력을 이제 모두 다 이제 우애
연결이 없으니까 이제 열등한 사람은 또 이제 능력 개발하는데 그 열등하다는 생각이 이제 장애를 주고 있거든요. 또 우수하다는 사람은 그 교만심이 또 자기를 발전하는데 이제 이걸 장애를 주고 있는데 평등하다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자기 개성을 그대로 빨간 꽃 필름은 빨간 꽃 피고 흰 꽃 필름은 흰 꽃 피고 검은 꽃 필름은 검은 꽃 피고 지 개성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그 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평등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평등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정예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같으면은 입으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런 다투는 게 없어져. 없어지고 또 선우를 다투면은 그것은 평등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승부심을 못 끊는다. 그러고 법에 대한 아집이 생겨가지고 사상을 여의지 못한다.